안녕하십니까. 시비코입니다. 야식 먹겠습니다. 떡볶이겠습니다. 떡볶이. 예. 마트에서 파는 떡볶이. 예. 아, 상표를 보여야 되나? 쪼이면 들어갔고. 다 버렸는데. 뿌렸지? 소만 떡볶이 소스. 쪼이면 쌀떡볶이. 쫄면 쌀떡볶이 바로 먹겠습니다. 아, 뜨거워. 아, 또 계란도 삶아가지고 계란도 여기 계란도 있습니다. 좀 뜨거우니까 계란 좀 먹을까요? 그거 사과고 뭐 1,000원짜리 하나 넣었어요. 국물 많이 잡았습니다. 야식으로는 떡볶이만 한 게 없죠. 쫄면 떡볶이. 또 이래 삽니다. 화질이 안 좋은 거는 노트북이 오래돼서 그래. 한 10년은 돼서 그래요. 떡볶이야 술 한잔 안 할 수 없죠. 예. 오늘 성인이니까는. 예. 성인이니까 진달래 맥주라고 북한 맥주죠. 아, 좋다. 역시 떡볶이 먹어야 돼. 떡볶이. 예. 뜨거우니까 진달래 먹죠. 아. 국물을 좀 넉넉하게 넣습니다. 거기 있는 양념에 집에 있는 다대기 소스 좀 넣고 그랬어요. 좀 양념을 추가했어요. 물을 워낙에 밟아서. 또 맥주 그냥 저희는 못 마시죠. 지금 오후 11시 30분인데 2023년 8월 18일. 욕하는 거 아니에요. 8월 18일. 욕하는 거 아니에요. 화질이 안 좋은 거는 제 노트북이 10년이 돼서 그래요. 8월 18일. 또 먹고 12시 전에 취해가지고 자야지 또 내일 출근하니까. 한잔 하겠습니다. 자. 아, 술 안 마시면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. 어묵은 제가 넣고. 쫄면 떡볶이. 쫄면 떡도 먹고 삶은 계란 먹고 어묵도 먹고. 술도 마시고.
제가 그냥 혼자 먹는 그 영상을 찍는 겁니다. 영상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는 여기까지만 찍을게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여러분들, 출출할 때, 편의점 가도 떡볶이 파니까는, 떡볶이 술 한잔 하고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